2024년 4월 18일 한강 발원지인 태백산 검룡소에서 천자문 맥주 기원식이 열렸다. 박홍영 천자문 맥주 회장, 박희길 죽산박씨 대종회 사무총장, 박환윤 이사 등 일행은 강원도 태백시 태백산을 찾아 천자문 맥주 기원식을 가졌다. 박준기 전 태백시장은 일행을 맞이했다. 김자 죽산박씨 신경 주거제 박홍영 군부한 데려올면서 반영 건강맥주를 만들고자 합니다. 하느님께서 세계적인 맥주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다치는 삶을 인자 강원도 태백산 금융소 천정 맥주식에서 회장 박홍영 올림. 한강의 발원지인 검룡소는 지하 샘물이 석회암을 뚫고 소산하 20m가 넘는 계단식 폭포를 이루는 독특한 풍광을 자랑한다. 이곳은 수온이 1년 내내 구도를 유지하다가 오랜 세월 물이 흘러내려 깊이 1.5m, 폭 2m의 암반을 형성하여 마치 용이 으르렁거리는 것 같다고 하여 검룡소라는 이름이 붙었다. 今天我们参加的这个中青会的这人员呢为我们的千字文卖酒一路成功，拜见。 오늘 천자문 맥주 추원식을 한강 발원지 금룡소에서 오늘 시작했습니다. 특히 오늘 박한윤 이사하고 우리 박홍 총재가 천자문 맥주 잘 되기를 기원 드렸으니까 앞으로 만수무강해서 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오늘 너무 기쁩니다. 예.